안녕하세요. 수빈쌤이에요. 오늘은 단 8분 만에 근육을 확 업시켜줄 수 있는 발레핏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준비할게요. 옆으로 앉아서 아나방, 상체 뒤로 가서 준비할게요. 하나 알라스쿵 열어주시고 어깨 나란히 옆에 바라보시고 돌아오실 거예요. 후 내쉬면서 가셨다가 마시면서 오시고 상체 더 기울일게요. 이때 등 둥그렇게 말리지 않게 등 꼿꼿하게 세우셔서 허리 아치 주고 갈 거예요. 옆구리 복근에 자극이 많이 와요. 어깨를 돌려야 돼요. 어깨 사이드. 앤 알라스콩. 마시고 돌아오시고. 다음 동작 복근 운동 갑니다. 팔꿈치 바닥에 상체 위로 들었어요. 앤 밑에서 오른쪽으로 앤 다시 밑에서 왼쪽으로 갈게요. 어깨 올라가지 않게 어깨 쭉 내리시고 목 길게 뽑아서 가주세요. 밑에서 오른쪽 밑에서 시선은 반대쪽으로 바꿔주시면 좀 더 편해요. 이번엔 손 앙호하셨다가 내쉬면서 손등 위로에서 뒤로 갈 거예요. 어깨 쭉 내려주시고 어깨 올라가지 않게 어깨 내렸어요. 그대로 앙호 손에서 손등 위로에서 밑에까지 날개뼈가 서로 만난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마시고 앤 내쉬고 뒤로 백조팔 하듯이 스완암 하듯이 가볼게요. 마시고 위로 앤 마시고 위로 시선은 위로 갈 때 손끝 시선 앤 밑으로 턱 같이 내려올게요. 다음 운동. 자, 손 옆으로 벌리신 상태로 손가락 위로 들어서 앤 후 내쉬면서 다시 날개뼈 터치 앤 멀어지시면 돼요. 등 한 번 더 쪼아준다고 생각할게요. 어깨 활짝 열으셔서 마찬가지로 어깨 올라가지 않게 내리세요. 손가락은 위로 향하게 하셔서 팔 안쪽에 더 자극을 줄게요. 어깨 넓이, 손도 어깨 넓이, 다리 어깨 넓이. 팔꿈치 굽혀서 날개뼈가 또 서로 만나요. 앤 내쉬면서 멀리 등 밀어내시면 돼요. 만났다가 앤 멀어지시고 앤 만났다가 멀어지시고 팔꿈치 굽히면서 날개뼈 서로 만나요. 앤 등 뒤로 멀리 밀려납니다. 하나 이번엔 마시면서 만나고요. 내쉬면서 밀어낼게요. 마시고 앤 좋아요. 그대로 한쪽 다리 들어서 준비합니다. 앤 후 하면서 올라오시면서 뒤 허벅지에 자극을 줄 거예요. 허리 꺾이지 않게 허리 일자 하시고 엉덩이랑 뒷벅지에 집중해서 가볼게요. 어깨 올라가지 않게 어깨 쭉 내려주시고 갈게요. 올라가서 잠깐 정지해요. 멈추고 앤 후. 자, 반대발 준비하겠습니다. 손목 아프지 않게 바닥으로 쭉 밀어내서 준비하세요. 팔꿈치는 다 펴지 않아도 좋아요. 반대발 마시고 앤 후. 둘 넷,
뒷벅지에 집중하시고 무릎은 굽혀서 갈게요. 발끝은 포인해주시고 내쉬고 위에서 잠깐 멈출게요. 허리 아치 유지합니다. 허리 너무 꺾이지 않을게요. 괜히 허리만 더 아파요. 그대로 누워서 갈게요. 이번엔 앙호손으로 올라오셨다가 한 손씩 허벅지 터치하실 거예요. 위로 올라왔어요. And 오른손 And 왼손 정면 And 오른쪽 시선 따라가시고 두 다리는 바닥에 꼭 붙여둘게요. 마찬가지로 어깨 올라가지 않아요. 시선 척추 기립근 등 라인에 전체적으로 자극이 와요. And 조금 더 마지막 좋아요. 그대로 누워서 준비합니다. 두 다리 위로 들어서 준비할게요. 사이드 스트레칭. 뒤꿈치 기르다케 하시고 마시면서 사이드 플렉스 내쉬면서 무릎 펴서 안쪽 허벅지 힘으로 올라옵니다. 다시 포인. 멀리 내려가시고 플렉스 내쉬면서 배 납작해지면서 올라올게요. 다시 포인 사이드 플렉스 내쉬면서 멀리 올라오시고 다시 포인 사이드 내쉬면서 멀리 올라올게요. 발끝 멀리 보내주시고 플렉스 내쉬면서 올라옵니다. 다시 마시면서 사이드 멀리 발끝 포인 앤 올라오시고 이번엔 턴 인으로 가요. 다리 어깨 넓이로 벌리셔서 교차 해줄게요. 앤 오른발 왼발 번갈아 가면서 가시고요. 무릎 굽히거나 발끝 힘 빼지 마시고 무릎이랑 발끝 포인 끝까지 힘 주셔서 안쪽 허벅지 마찬가지로 자극 주시면 돼요. 다리는 어깨 넓이. 너무 벌어지지 않고 너무 좁지도 않게 어깨 넓이에서 왔다 갔다 할게요. 이번엔 다리 어깨 넓이로 벌리셔서 턴아웃 플렉스 하시면서 뿔리에 2번 그랑뿔리 하셨다가 내쉬면서 무릎 쭉 펴서 발끝 포인 하시면 돼요. 가볼게요. 마시면서 무릎 더 턴아웃 턴인 하지 않을게요. 내쉬면서 발끝 멀리 엠 마시고 뒤꿈치로 위로 쭉 밀어 올리셔서 포인까지 가는 거예요. 플렉스 뿔리에 엠 멀리 밀어주시고 뿔리에 엠 내쉬면서 올라올게요. 마시면서 무릎 턴아웃 내쉬면서 발끝 멀리 다시 뿔리에 올라갈 때 뒤꿈치로 천장을 밀어 올린다는 느낌이에요. 마시고 앤 내쉬고 무릎 쭉 펴요. 다시 마시고 무릎 턴아웃 앤 마시고 앤 마지막 와요. 두 무릎 접어서 감싸 안고 좌우로 흔들흔들 해줄게요. 오늘 짧게 같이 해봤는데요. 운동량 좀 부족하시다 싶으신 분들은 두 세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랑은 다음 수업에서도 만나요.